아, 한백산 도깨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그 장산 올라가는 그 등산로 입구에서 바라본 그 태백산이 되겠습니다. 저 건너에 화면 중심에 태백산 장군봉 쪽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상경을 보시면은 아주 오늘 날씨가 좀 새초롬한 게좀 흐린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요 옛날 그 성황당이 있습니다. 성황당 여기도 옛날에 그 어떤 고개에 해당했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아, 요게 보니까 한백산 신지 아, 신지 신이 여기 한백산 신 아, 지 신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 신위 한백산 한백산 지 신위 이렇게 되어 있네. 뭘또 봐. 50만 원, 그, 영림서 직원이 지나가다가 한번 또 살피네. 에이, 참. 자, 시청자 여러분, 그, 아름다운 장산을 올라가기 전에, 주변 풍경 여러분 좋습니다. 아주. 자, 이런 시원한 풍경을 또, 도깨비가 좋아하기 때문에, 쭉 하면서 한번,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요 밑에로 계속 내려가면 그 마을이 있는데, 이름이 뭐더라? 마구산당 이렇게 되는 마을이 있는데 여기가 읍평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읍평. 그 옛날에 단종 임금께서 영월 청령포에서 삶을 마감하시고 물론 전설에 또는 이 지역 원주민들 사이에 그, 생성된 이야기기는 맞는데, 단종대왕께서 영월 청령포 그 근처에 있던,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하신 후에, 그날 오후녘에, 흰 백마를 타고, 태백산으로,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태백산에 들어가시던 중에 왕께서 쉬어가셨다. 이래가지고 어평마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주변의 풍경이 생각보다 좋은데요,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아름다운 읍평마을. 이거 밭도 크고. 멋진데. 자, 시청자 여러분, 요쪽이 말하자면 한백산입니다. 한백산. 요쪽이 지금 화면에 붙이는 저 앞에 산 너머가 한백산이고, 저쪽에 보이는 산이 이 태백산. 장군봉이 보이고 있고, 자, 지금 아름다운 장산을 올라가기 전에,
주변 풍경을 이렇게 한번 담아보고 있는데, 오늘 날씨도 시원하고 아주 좋습니다. 구렁이가 한 마리 스르르륵 이러고 지나가면은, 겨울이 엄마는 구렁아 구렁아 어디니 햇볕 난다. 자, 구렁이든 독사든 좋다. 아무나 오늘 한 마리 만나보자. 구렁이도 좋고 다 좋지만은 화면에 들어오는 주변 풍경 여러분 좋습니다. 아주 자, 대자연의 어떤 신선함이 느껴지는, 정말 공기 맑고 좋은 곳이구만. 이 신선한 공기. 뻐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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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뻐꾹. 가만히 있어봐. 지금 시간이 4시라 그래가지고. 아, 열심히 아주 일을 하고 있네. 뭐 하십니까, 아저씨? 차를 빨리빨리 올라가야 되네. 또 이러고 있으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거. 이야, 확실히 뱀이 있을 만한 곳인데 이런 데는. 강물은 흘러도 쉴 곳 없는 바위 하얀 마음 어디로 가야 하나.